안녕하세요. 코리안 인젝터 정영진 아이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틀 동안에 GSS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이었고요. 천안에 있는 소보벨 리조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750분 정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지인분의 초대로 참석하게 됐고요. 정보가 없었어요. 어떤 행사다. 넌지시 던져준 얘기 말 속에는 호텔에서 하는 그런 행사 같은 느낌. 어쨌든 다녀온 후기 영상을 남기고자 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뭐 일정을 좀 미루고 참석하였습니다. 근데 아주 이상했습니다. 아주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냐고요? 굉장히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이상하다고. 어느 정도였냐면 마치 저도 뭐 많이 참석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정당 모임 무슨 막 대선 치르고 막 그러니까 선거 있을 무렵에 정당 모임에 가면 막 그 선거에 나오는 분들 막 구호 외치면서 막 정말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직접 참여는 안 해봤지만 종교 모임, 사이비 종교 모임, 뭐 이 그런 느낌. 그리고 뭐 보험회사나 막 특정 영업하는 그런 회사들 그런데 아침 출근했을 때 가보면 상당히 뭐 우리 말대로 하면 으쌰으쌰 뭐 한다고는 하는데 그 느낌이 막 2배, 한 10배, 20배 이상 막 오버되는 느낌이요.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단적으로 뭐 뉴스상에 사이비 종교들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 보면은 막 열성 신자들, 신도들이 막 난리가 나 있는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의 장소를 갔다 왔는데 모이신 분들은 대략 한 750분 정도예요. 750분을 좀 넘었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 호텔의 뭐 대행사장 뭐 그런 규모였고요. 자리가 한 750석 뭐 750분 이상 왔다고 하니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90%는 여성분들이었고 한 10%는 저 같은 남성분들이었고 대략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위치는 저는 서울에서 1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해서 천안의 소보벨이라는 호텔에서 있었던 행사고요. 이야,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가셨으면 이거 뭐 하는 데인가? 왜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미친 사람들이 많지? 그리고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막 이런 느낌. 만약에 모르고 가셨으면, 모르는 사람이 보셨으면, 막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모여서, 막 추앙하고 추대하고 막 이러는 그런 느낌.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특히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 아주 분위기를 다운시켜가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아니면 참여하신 분들을 굉장히 흥을 돋우면서 일을 하실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있는 제품들, 즉 엔젝타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엔젝타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제가 한 1년 반 정도에 우연찮게 제가 굉장히 존경할 정도로 와,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하시는 제 누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알게 되었고요. 일단 뭐 최근에 나오는 방판 형태 다단계 뭐 이런
멀티 네트워킹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제품이다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뭐 얘기 들어보면서 알았고, 왜냐면 제가 91년도 2년도 1년도 2년도쯤에 그 아메이를 먼저 접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사건 사고들 많았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접해 봤기 때문에 제가 느낌적으로는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게 뭔데요 라고 시작을 해서 뭐 상품도 구매를 하고 회원도 가입해서, 물론 회원을 가입해서 해야 됩니다. 원체 믿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회원 가입도 하고 물건도 구매를 했고, 이제 그분은 이런 방판이나 다단계 이런 상품군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 그런 마켓, 그러니까 유통 시스템에 얹혀지는 제품군들은 굉장히 좋은 제품들 위주로 그런 시스템에 얹혀지고 있다라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믿는 분이기 때문에 원체. 예, 저도 뭐 이래저래 도움도 받고 굉장히 믿음도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예, 서스름 없이 가입도 하고 물건 구매도 했었습니다. 이제 1년이 훌쩍 넘은 지금 이 시점에, 그때 제가 혹시 보신 분들은 있는데 제가 영상을 좀 만들었어요. 언박싱 영상. 그런데 그때 언박싱 영상을 1, 2, 3으로 만들었는데 1만 업로드 되고 2, 3은 작업 중이다가 중지를 했던 것 같아요. 스탑 돼가지고 마치지를 못하는 거죠, 영상을 최종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서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서 이제서야 다시 한번 엔젝타에 대해서 행사장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고요. 갔다가 저는 뭐 그런 분위기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놀랍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 동안에 즐겁게 웃으면서 그리고 많은 정보를 가져오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1박 2일 동안 있었던 행사 GSS Global Star Search Festival 대회 뭐 이런 느낌인데, 예전에는 아마 그러니까 갔는데 굉장히 큰 규모였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 정도에 많이 오셨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런 정도의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회원분들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뭐 보여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할 말은 많은데 이제 제 관점에서 얘기도 하면서 또는 여러분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거기 행사장 방문 후기입니다. 거기에 직접 참가하신 분들은 그분들 관점에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아직까지 제가 그 정도로 막 열성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자, 종교를 보더라도 그렇고 정당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는 보험사나 그 영업하시는 진짜 굉장히 서바이벌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이든 그 모임 그 장소 그 시간만큼은 정말 으쌰으쌰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시간인 거겠죠. 뭐 이런 경우는 정당이라든지 사이비종교라든지 뭐 사이비종교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정말 세뇌시키는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많은 일을 할 때 사실은 이 정도의 분위기로 하지 않으면 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사실은 조성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요.
조성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정말.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어떤 에너지 파동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 사람한테 전달되는 에너지 파동에 의해서 정말 대단한 성과들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겪지 못했던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상당히. 이 사람들 물건을 쓰러운 사람들이야, 쓰는 사람들이야, 파는 사람들이야, 아니면 그걸 넘어서 이 물건에, 이 상품에 완전히 종교처럼 빠져들어 있는 사람들인 거야. 막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그런 분위기여야만 사실은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고요. 엔젝타는 다른 방판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뭐냐면 건강을 챙기는 상품군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안부를 묻는 그리고 그런 분들의 건강 상태를 묻고 또 그런 분들의 건강 상태를 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확인하고 좀 더 좋아지는지 개선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럼으로써 뭔가 따뜻한 마음을 계속 전달받고 전달해주고 전달받는 그런 회사고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렇게 1차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따뜻하고 따뜻한 사람들끼리 만나는데 여기에서 자 좋은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울고 있습니까? 인상 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서로에게 기분 좋은 얘기를 해주고 기분 좋은 기운을 전달해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좋아하시는 모임에 갔는데 모임도 좋고 뭐 배우러 가셔도 좋고 가셨는데 거기에 분위기가 굉장히 침울해요. 좋은 데인데 좋은 모임인데 그러면 누군가가 좀 톡톡 튀시는 분들이 계시면 앞장서서 분위기를 반전을 시키죠.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막 열정이 막 넘치시는 분들이 넘치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과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과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과한 게 아닙니다. 그런 에너지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와 정말 어쩜 저러실까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이런 걸 두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자 엔젝타는 제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누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 상품 엔젝타를 소개하고 엔젝타 상품을 가져왔을 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스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분들은 얘기가 다르죠. 자, 아메이를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가 91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제 친척 중에 아메이를 하시는 분이 생겨서 이거 한번 와봐라. 그래서 제가 강서구까지 가고 저기 홍제동까지 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 그때 제 나이 이제 뭐 갓 스물하나 막 스물둘 그랬나 뭐 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아메이의 설명을 듣고 앉아 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일단 제 나이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메이의 유통 사업 설명이,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누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지? 라고 깜짝 놀랐었죠. 그리고 제품군들을 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때까지 우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아무 뭐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메이가 와가지고 갑자기, 야, 네가 쓰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좋은 상품들이 아니야. 누구한테? 너의 몸에, 그리고 우리 자연에. 그러면서 상품들을 소개를 하는데, 와, 미국에서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소개를 한다니까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미국 그러면 그때는 왠지 추종할 정도로, 예, 거기서 오는 물건들은 상당히 좋았잖아요. 우리나라 상품에 비교했을 때요. 그래서 믿음도 갔는데,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 몸도 건강하게 하고 우리 환경도 건강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돈도 벌게 해줘요.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젊은 나이에, 뭐 어린 나이에 어디 매여 있지도 않았고 학교도 다니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활동을 하다가 느낀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아메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산층에 가까운 분들이 먼저 접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상품인데다가, 그리고 싸지 않은 상품이었던 데다가, 환경이나 건강을 생각하는 상품, 일반 사람들, 즉 하루하루 일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그걸 접하기에는 쉽지 않았죠. 그때 당시에는 중산층에 가까운 분들이 접할 수 있었고, 그런 분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했고, 왜냐하면 충분히 미국에서 왔다는 설명과 이런 것들이 호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죠. 그랬던 상품, 그래서 아메이가 그렇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학생, 돈 많은? 아니요. 돈이 없는. 우리는 뭐 용돈 받아서 써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집에다가 사정을 해가지고 물건을 막 큰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재놓고 저도 쓰고 막 회원분들을 만들려고 애도 쓰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아까도 얘기했던, 야, 이 상품은 정말 나 같은 사람보다는 좀 여유 있는 분들이 하시는 사업이겠구나, 그러면서 실패를 통감하면서 군대를 갔습니다. 자, 군대 갔다 와서 뭐 학교 생활도 하고 그 이후에 뭐 해외 미국 생활도 하고 돌아와서 유통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유통업을 바로 시작하진 않았죠. 제가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 다니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고 쓰는 유통이라든지 회사 시스템도 그닥 별반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걸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제가 2009년도에 마지막으로 회사를 나와서 회사를 차리죠. 유통회사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제의들이 들어오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메이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유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기 좀 와서 이것 좀 들어보지 않을래? 이것 좀 보지 않을래? 이런 제의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제가 91년도에 아메이를 처음에 했을 때는, 야, 앞으로 우리나라는 아메이 천국이 되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아메이를 하겠구나, 그러면서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아메이를 하면 과연 누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일들을 할까? 뭐 그런 궁금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그 시절 군대 갔다 오고 뭐 미국 갔다 오고 뭐 학교 공부하고 미국도 갔다 오고 뭐 그랬던 그 시절에 우리나라의 아미 천국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메이는 이제 급성장을 했지만 어느 정도 정책이 이해가 접하는 것 같았고 그 이후에 유사 상품 또는 좀 더 다른 상품군들로 이런 방판 형태의 유통 시스템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지죠. 자, 아시겠지만 모든 제품들이나 뭐 많은 제품들이나 우리 종교도 마찬가지고 항상 선의스럽진 않습니다. 즉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차고 좋겠다고 쓰고 있음에도 또는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악하게 쓰여지기도 하고 악하게 이용되기도 하죠. 뭐 많은 종교가 그렇고 또 뭐 자동차, 칼, 뭐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이 또한 그렇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방판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 진짜 옛날에 물건을 필요해서 사야 될 때 뭐 어쨌든 재화 돈을 벌어야 했고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샀었을 때는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겠구나 정도이지 그 사이에 누가 만들고 뭐 생산을 하고 뭐 농사를 짓던 과수를 뭐 농사를 짓던 아니면 바닷가에서 해산물을 잡던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자본분들로부터 바로 우리 소비자들한테 오는 건 아니었잖아요. 생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중간에 생산자와 소비자인 우리 사이에는 짧게는 하나에서 두 단계 많게는 네 단계에서 다섯 단계까지 유통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구조를 개선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아마 그런 걸 근원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다단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즉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을 해주어서 좀 더 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이득을 줄 수 있도록 하자. 즉 많은 유통 경로를 빼버리고 그 유통 경로에 있는 부수적인 비용들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자. 온라인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런 개념에서 온라인 내에서도 활동이 됐죠. 즉 뭐 직접 생산한 분들과 소비자들을 바로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온라인도 들어가 보시면 유통 구조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더라도 그 사이에는 많은 유통 구조들이 거기 안에 잔존해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온라인에서도 구매하는 데에는 유통 비용을 다 지불하고 사고 있죠. 특수한 경우에는 예 물론 생산자와 직접 거래를 유도하는 그런 온라인 뭐 마켓들도 있고요. 어쨌든 뭐 방판 시스템이나 다단계 뭐 이런 시스템들이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좀 더 좋은 이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 의해서 좀 악용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환경에서 노출이 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켜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상품을 아주 튼실한 다단계, 즉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에 얹어서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엔젝타 또는 유사 상품이나
다단계, 즉 그 이런 유통 시스템을 소개를 받았을 때 다단계다, 부정적인, 심지어 뭐 피라미드다, 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접근이 쉽지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인지하시면 결코 결단코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엔젝타 말고도 방판에 얹혀져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들이요, 다수의 상품들은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에요. 요즘에 개발되어 있는 좋은 상품들을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일반 유통에는 뿌리지 않고 특수 상권인 이 회원제 유통 시스템에 얹어서 파는 게 유행이다,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이 상품이 좋다 나쁘다와 그 시스템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판단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변에서 다단계야 피라미드야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손해보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좋은 건데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내가 그 좋은 것을 사용하지 못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잃으셨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자, 이제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조금 더 제가 완화시켜 드렸다면, 그렇다면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저분들이 저 안에서 정말 막 좀 속된 말로 미친 분들처럼 막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유심히 보자. 저분들 혹시 엔젝타 회사에서 고용하신 분들 아니야? 예전에 사이비 종교에서 보면 그 앞에 나와서 아프신 분들이 막 일어나시고 낫고 막 이런 모습들 보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이비 종교에서 고용하신 분들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처럼 혹시 저분들 그런 분들 아니야? 그리고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도 하시는데 그 무대 앞에 나오셔서 체험담을 하신 분들이 27분인가가 나오셨어요. 즉 27팀을 대표해서 한 분씩 나와서 한 거예요. 한 팀당 열몇 분에서 20분까지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한 3분의 2는 체험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고, 그 중에서 유독 특별하신 분들을 대표해서 팀을 대표해서 27분이 나와서 무대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27분이 과연 회사에서 이분들을 고용해서 저렇게 말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그렇게 쳐다봤어요. 한번 그런 일반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한번 쳐다보자고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27분이나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분들이 능숙능란하게 그 체험담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 분들이 한 번도 그런 무대에 나와서 얘기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에 구성되어 있던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체험담도 똑같습니다. 고용돼서 이걸 암기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걸 직접 체험해 보셨던 분들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오셔서 그러니까 체험하신 걸 얘기를 하시는데 놀랄로짜입니다. 놀랄로짜.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예전에 막 뭐 6.25 끝나고 나서 뭐 약장수라는 거 뭐 보셨어요? 요즘 분들은 모르실 건데 이상한 약들을 가져다가 막 묘기 아닌 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홀려서 그 약을 팝니다. 근데 그때 그 약은 정말로
몸에 좋은 약이라기보다 대부분이 사기성 약이었죠. 그래서 탈나신 분들도 많았고 뭐 심지어 그 약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분들 그런 느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갔는데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제가 본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저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다단계 뭐 피라미드 다 많이 겪어봤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야 그래 맞아 한 명 두 명은 그럴 수 있으나 대략적으로 한 팀당 뭐 15분 잡고 한 30팀 잡으면 한 450명이 나와서 본인들의 체험담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체험담이 저 엔젝타라는 회사에서 고용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경험들을 하셨고 그러면 이 상품들이 과연 정말 그 정도로 좋은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약장수 말하는 만병통치약인가? 약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예로부터 대장금 드라마 많이 보셨죠. 대장금도 그렇고 그리고 동의보감 예 드라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드라마인데 거기에도 나오고 한약 우리나라는 보약으로 한약을 썼습니다. 한약은 아시겠지만 자연에서 나오는 약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 건조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사람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의사들이 이제 사람들의 체형에 따라서 한약을 처방을 해서 우리는 집에서 예전에 막 다려서 짜서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외국 서양에서는 똑같은 개념의 자연 약초들을 이용해서 알약 형태의 비타민을 이용해서 먹었다는 겁니다. 자, 동양에서 우리나라처럼 동양에서 약초를 이용해서 보약을 만들었듯이 서양에서는 약초를 이용해서 알약으로 비타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몸은 그런 자연 식품들을 섭취함으로써 호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이런 옛말도 있잖아요. 정확히 누가 했는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처럼 엔젝타의 상품군들은 이런 자연에서 오는 상품들, 그러니까 원재료들로 특별하게 만든 상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저도 지금 공부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 대표가 이 항산화 커피, 항커라고 하는 항산화 커피와 여기 보이는 그 세포밥이라고 하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디안밥, 고래밥 이런 거 아니라 세포밥이라고. 인디안밥, 고래밥 먹는 것보다 세포밥 드시면 몸이 굉장히 자연화되고 흡수도 빠르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료들이 몸에 굉장히 친화적이고 염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무슨 병이 났다고 막 구구절절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약장수 같네 이러실 것 같고 저도 그런 병들을 다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병들이 어떻게 갔는지 제가 사실은 영상으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체험담을 다 담고 싶어서 담아서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었으나 그러면 마치 정말 약장수가 되는 것 같아서 영상은 그냥 찍지도 않았어요. 저 영상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얘기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몸에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씩. 아주 사소한 것부터 진짜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적어놓고 이 세포밥과 항산화 커피를 드셔보세요.
그러고 나면 엔젤타에게서 소개하는 방식대로 드셔보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냐면, 저도 장담하건데, 짧게는 뭐, 1, 2주 안에서, 길게는 뭐, 한 달, 두 달 안에, 이 적어놨던 부분들 중에, 이게 없어졌네, 이런 현상이 없어졌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저는, 믿고 왔습니다. 믿고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만든 영상 하나 있거든요. 언박싱 영상. 거기에 제가, 영상 만들면서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다 보니까, 사실 다른 남자분들보다, 남성분들보다, 실제적으로 운동도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뭐, 건강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하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해지는 게 조금씩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아주 시작점에, 요게 바로 개선되는 느낌이다? 뭐 이런 것 좀 약간 얻기는 했는데, 저보다 더한 체험을 하신 분들, 아까 얘기했던 450분 정도가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으면 대단한 상품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10년 동안 인터넷에 제 얼굴을 노출시키면서 신뢰를 가지고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엔젝타를 만났는데, 좋은 상품인 거는 알겠어요.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검색해 보세요. 직접.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나름대로 체형을 잘 유지해서 그런지 큰 호전이나 뭐 이런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50분이나 되는 분들의 체험을 들으면서 야, 좋은 상품이구나, 좋은 거구나, 좋은 제품이구나. 자, 많은 건강보조 식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세포밥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기본 안에 근본적인 치유라고 해야 되나? 예.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포들을 정상으로 돌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저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을 그런 근본들을 치유하기 때문에 그 근본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치유가 되는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10년 넘게 온라인에 제 얼굴을 소개하면서 직접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상품이, 좋은 제품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안다면, 또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면 여러분은 소개하지 않으시겠어요? 바로 가서 달려가서 소개하겠죠. 자, 일단은 뭐 소개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가서 경험한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분들의 열정 속에서, 열정은 뭐냐면 내가 좋아졌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아파하고 아픈 사람들 아시잖아요. 아주 조그만 바늘에도, 손에 찔리면, 가시에도 찔리면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그보다 더한 고통이 몸에 있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삶에 대한 열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게 했던 게 있다면, 바로 옆에 계신 고통받는 분들에게 달려가서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먼저 소개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다단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은, 그러니까 생각은 조금 완화시키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통 시스템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지 않으시다면요. 그리고 그 판단은 직접 겪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되죠. 들어보시고 만나보시고, 그리고 이 제품이 이렇게 좋습니다라는 것도 직접 체험해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아실 거예요. 주변에, 가까운 주변에 엔젝타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다단계라고 생각하시는 부정적인 인식을 좀 완화해 주시고, 두 번째, 내가 아주 사소한 거지만 불편한 점이 몸에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이 세포박과 항산화 커피를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 번쯤은 드셔보세요. 아프시면 약도, 병원 병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뭐 치료나 수술이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뭐 큰 금액이 아니에요. 오셔서 한번 연락 주셔서 항산화 커피, 엔젝타, 세포박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왜요? 제가 1박 2일 동안 이 제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엔젝타의 세포박과 항산화 커피를 드시고 굉장히 큰 고통으로부터, 작은 고통부터 큰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신 분들을, 회사에서 만드신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직접 체험해 보신 분들의 체험담을 듣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혹시 약이 나오면 임상실험 하신다는 거 아세요? 임상실험? 정말로 이 약이 부작용이 없는지, 뭔가 문제가 없는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테스트를 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약 한 3, 4만명 정도의 규모의 분들이 벌써 이 엔젝타의 제품들을 임상실험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강력하게 소개시켜 드려도 될 만하다고 생각하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 앤디류정 정영진입니다. 현재 엔젝타 코리아 정영진 IBO로 이제 엔젝타 상품들을 열심히 홍보하고 알려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보신 분들 혹시 몸에 불편한 거 가지고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적어보셔서 있으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연락주세요. 그래서 한번 잘 설명 들어보시고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한번 테스트도 해보시고, 그래서 좋으시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또 소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앤디류정 정영진입니다.